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절망과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열두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절망에 처해 있었습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혈루병은 제 병은 법적으로 더러운 병입니다. 이 혈루병에 걸리면 첫째, 가정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서 쫓겨나야 되고 자녀들에게 쫓겨나야 됩니다. 형제들과 같이 만날 수도 없고 친구들과 같이 친밀하게 지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오지 않은 곳에 집을 짓고 곳에 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열두 해를 그렇게 사니 그는 외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도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은 반면에 자기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부지런히 다녀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약방에도 다 가보고 의원들도 다 만나보고 어디 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열두해를 혈루병을 앓으면서 자살을 하지 않은 것은 희망을 주는 소문 때문인 것입니다. 소문이 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병들면 다 죽는데 어떤 병이라도 병든 자가 병남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치료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 소문만 오면 희망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을 듣지 못할 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소문을 들으면 자기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함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기쁜 소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그 자신이 기쁜 소식이라고 칭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타락 이후로 슬픈 소식밖에 들을 것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슬픈 소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소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목마르게 기다리는데 교회가 기쁜 소식을 주지 않고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 생활 동안 가장 좋은 목회의 방면은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기쁜 소식을 전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절망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한 결과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서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했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속량이란 돈을 주고 사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속량, 예수님은 그 존재 전체가 속량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하나님의 속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하나님의 값은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값이 계산이 되지만 하나님의 값은 계산이 안 돼요. 황금 같은 것은 계산이 되지만 하나님은 계산이 안 되고 더 비싸고 더 값이 나가고 더 값이 나가고 더 값이 나가고 어떤 것이 5억이면 예수님은 5억이 넘습니다. 5조이면 5조가 넘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 없는 값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면 예수님은 속량입니다. 그 자체가 속량이에요. 옛날 이시조선시대에 사람이 사형한도를 받아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달 이후에 길거리에 걸어다니면 아, 죄값을 다 지불하고 사형을 면했구나. 그러나 한 달 후에도 길거리에 걸어나오지 못했으면 죄값을 지르지 못하고 죽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룰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없는 속량이 그 몸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값은 비교할 수 없는 값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예수님의 값으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값도 예수님이 다 지불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값도 다 생산했으며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필요한 값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럼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든지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유명한 사람은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요사이 계셨으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만나주실 수 있는 것은 이 혈도에 한 혈도에 혈루병을 한 이 부인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만나주시고 당시 유대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던 이방인도 만나주시고 삭개오나 가늠한 여인이나 강도와 같은 죄인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으니 아무 차별이 없이 초청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은 만났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시편 68편 19절에 말씀했고 고백했습니다. 원어로 우리 짐을 지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등에 업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업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업고 가신다고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업혀서 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님이 마루 밑에 앉아서 마루 위에 있는 우리 보고 어부바 이리와 어부바 그럼 엄마 하면서 우리가 업히던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업혀 자 업혀 빨리 업혀라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 업히면 예수님 우리와 짐을 한꺼번에 짊어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소식은 차별이 없습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는 마음에 감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5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정신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악을 다 사하시고 병을 다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는데 좋은 소식을 갖지 못한 사람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속에 좋은 꿈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에 있느니라. 꿈이 없으면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소식에 젊은 사람은 더구나 더 좋은 소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마음에 희망을 품은 꿈을 안고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두의 혈두에 혈루증을 안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치료가 자에게 넘쳐올 것이라고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마음에 심은 마음에 꿈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좋은 것은 다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라도 소원을 마음에 두고 시키신다. 소원은 꿈입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버드 대학생들은 대상으로 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3%의 학생들만이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보니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3%의 학생들은 수입이 목표가 없던 학생들보다도 10배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공의 대가 브라이언 트레이시 씨는 목표를 실증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성공의 핵심 기술이다.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인생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연구해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공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품고 마음에 기도하면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안 할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할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인은 많은 사람 가운데 열두병하는 여인은 뒤로 꿰어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장애를 당해도 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 진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에이 베드로, 아이고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밀고 땡기는데 한두 사람만 손댔을까요? 예수님, 아니야, 손댄 사람이 있다. 이 여자가 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쫙 들어오는 것을 멈출 수,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왔은 죄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들으며 말하나,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으니 평안히 가거라.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라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졌다는 것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 꿈이라는 그릇에 기도하면 믿음이라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장애물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와서 행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운데로 깨어 들어와서 그 옷을 붙잡은 혈루병한 여인도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이 치료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지만 믿었던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제 4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으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신뢰를 설명할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확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다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말씀을 예수님과 함께 역사해 주시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하고 많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몸에 벼락 같은 전율이 생기면서 힘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체험하셨지요. 내가 그런 힘이 내게 들어오는 것도 체험할 수 있고 빠져나가는 것도 체험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 몸에 전율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젠지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른 사람에게 동량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히브리서 11.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내가 믿어야 돼.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지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병나는 것도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야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포기하지 말고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정치인 벤자민 프랑클린은 석궁이 일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석궁이 똑같은 돌멩이 자리에 100번 정도 정으로 때립니다. 그러다가 101번째 때리니까 쫙 돌이 쫙 열려집니다. 그런데 돌을 두 조각 내올 수 있었던 것은 한 번의 두들김 때문이 아니라 한 번이 100번까지 되어서 100분의 망치질로 돌이 짜게진 것입니다.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응답되지 않아도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가 금이 가고 금이 가고 금이 가서 나중에는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계시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자들은 꿈을 품은 사람들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꿈을 품고 신대륙을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 질병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등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꿈과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추수감사절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라는 강대한 나라를 세웠습니다. 역사는 꿈을 가진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도 꿈을 품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음이 밝아야 되는 것입니다. 맑고 환해야 된다. 우리 마음속에 못한다, 할 수 없다, 절망이란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믿음으로써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꿈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 세계에 밝고 맑고 환한 미래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혼이 잘 때문에 같이 범사에 잘 때문에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없는 온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바라고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항상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믿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과 함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이 나았다고 하나님과 함께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긴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얻었고 예수님 상처받은 그 은덕으로 질병을 고침받았고 건강을 얻었으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저주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체험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중복음 삼중축복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려있는 심판 나무인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언제나 따라오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상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